안녕하세요, 코비가이토피입니다. 여름 하면 생각나는 색깔 3탄은 바로 블루입니다.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 바다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. 동해냐, 서해냐, 남해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동해는 이 위에 거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, 이번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바다는 서해 세 곳을 준비했습니다. 저와 함께 서해의 바다 세 곳 한번 보러 떠나실까요? Go! 먼저 첫 번째로 파도리 해수욕장인데요. 와, 저 여기 도착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동해인 줄 알았어요. 동해. 여기는 특이하게 뻘로 안 돼 있고 이 작은 몽돌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, 여기가 서해와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해에서 볼 수 없는 해수욕장입니다. 여기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. 여기서 지인분이 알려주신, 제보해주신 해수욕장입니다. 여기는 또 특이한 게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. 원래 서해는 물이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데 여기는 물이 진짜 깨끗해갖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. 이 해수욕장은 그런데 되게 작습니다. 그냥 한눈에 거의 들어올 정도거든요. 그런데다가 방문객도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파도리 해수욕장 왼편에는 해송과 기암들이 있어갖고 몽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몽돌 해변에 가면 들어봐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. 몽돌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몽돌 ASMR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파도리 해수욕장은 정말 서해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서해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서해에서도 약간 나는 맨날 알던 서해 해수욕장 말고 다른 데 가고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가 저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. 파도리 해수욕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기지포 해수욕장입니다. 여기는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. 와, 저도 이렇게 큰 해수욕장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진짜 끝에서 끝까지 봐도 너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. 오히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방문이 적다고 기사에 날 정도로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보통 서해는 물이 빠지면 그곳이 갯벌로 변해서 들어가기가 되게 주저하게 되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이 갯벌이 단단하고 딱딱해갖고 신발 신고 들어가도 빠질 염려가 없더라고요. 바다 뒤편에 해송도 정말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해송 속에서 산림욕도 즐기고 또 바다도 즐길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 기지포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서 만들어진 사고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는 건 안 되고요. 그 위로 데크길이 길게 깔려 있어서 이 길을 걷는 것도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는 재미 포인트입니다.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기가 꺼려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기지포 해수욕장입니다. 마지막은 바가머리 해수욕장입니다. 여기는 서울이랑 가깝다는 메리트가 있는 게 있고요. 서울에서 60km 정도 되거든요.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바다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입니다. 또한 이곳 바다에는 풍차가 있어서 색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방아머리 해수욕장도 뒤에 해송들이 심어져 있어서 앞에 기지포 해수욕장과 똑같이 산림욕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고요. 방아머리 해수욕장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캠핑과 취사가 된다는 점이었는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요리를 만들어 드시더라고요. 요즘 취사가 가능한 해수욕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점에서만큼은 바다를 보며 캠핑할 수 있다는 것, 또 취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해에서는 일몰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. 서울에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일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서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오후에 출발하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서해 바다를 갔다 왔는데요. 가장 즐길 게 많은 것은
기지포 해수욕장. 가장 독특한 곳은 파도리 해수욕장. 그리고 가장 가기 편한 곳은 방아머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. 올해 여름은 서해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에 만나요.